제가 오늘 이 대구에 와보니까요, 정말 대구에는 뭐 유명한 것도 많고 먹거리도 많다고 그러는데 오늘 수업을 마치고 어디 가서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좀 추천한 곳 있으세요? 돼요? 네, 돼요? 예, 저 달성군! 달성군 카마. 예. 뭐니 뭐니 해도 첫째는 네. 이거 토마토지. 이 때깔은 보세요. 토마토. 예. 이쁘지? 예. 아플 때 이거 먹으면 아픈 게 싹 사라집니다. 카고, 박효신이 이걸 먹고 동료를 불렀다 아닙니까? 동료를? 네.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중부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요거 좋은 약재 요거 다 그대로 들어가는 동인동 찜갈비입니다. 예. 이거 그래서 그 사온 거예요? 아닙니다, 선생님. 집에서 해온 겁니다. 아, 집사람이 해줬구나. 에헤이, 쌤. 요새 어디 누가 여자가 요리합니까? 어디 여자가 함부로 주방에서 찜갈비를 만들려 해. 이곳은 나의 영토야. 결혼하신 분들 이런 신랑감 만나세요. 네. 쌤요, 삼국 유사에 딱 보마. 예. 사람이 된 웅이 아십니까? 예. 그렇죠. 마늘 먹고 사람이 예. 됐죠. 거기 나오는 마늘. 그게 바로 땀 마늘도 아니고. 예. 요. 군이 마늘 아닙니까? 오, 진짜 크다. 정말로 아주 싱싱하고 튼튼하겠네. 마늘 먹으면 사람 된다 하는데 요 하나 드셔보이소. 어, 내가 사람인데 왜 내가 마늘. 요 딱 묻을 때 혓바닥 막 딱 아리하고 익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사람은 요 딱 무마 달달합니다. 이걸 먹으면 하나 드셔보이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저 한번 먹어. 저는 뭐 사람이니까. 어떠십니까? 아유, 가로. 달지? 저는요, 예. 초콜릿을 먹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여러분들도 한번 먹어보고, 사람인지 아닌지. 쌤, 우는 거 아니지? 사람이 덜 됐는지. 한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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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자, 자. 자, 한번 먹어봐, 먹어. 맛이 어때? 사탕같이 해. 아, 여기도 한번 먹어봐, 여기도 붓고도. 알지? 맛이 어때? 아니, 하나를 다 먹어야지. 아니, 아니, 맛을 모르는 데 하나를. 아, 두 개를 먹어봐야 맛을 알지. 맛이 어때? 맛이 어때? 참으릅니까, 이거? 아, 이게 군이 마늘이군요. 예. 예. 대구 시민학당이나 전부 사람 된 사람들만 다 있네요. 남구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에는요. 안지랑 곱창 골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거기 가면은 뭐 골목 쭉 이래가 막 곱창, 막창 엄청나게 많습니다. 남구 사람들은요. 아침, 점심, 저녁 1년 365일 곱창만 씹어 먹고 있습니다. 에이, 설마. 봄이 드실 줄 알고 보게띠에 손만 넣으면은 곱창이 피 나오고 막창이 피 나오고 음식 듯이 계속 씹어 돌립니다. 예? 이 바라이, 이 바라이. 콜라겐! 막창을 껌 먹듯이. 예. 어, 진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자, 수고했어요. 말을 하자. 맞다. 예. 어, 말을 다다 다. 다다 다. 아, 다다 다다. 자, 그다음에 수성구. 수성구는 어떤 게 있어요? 아, 선생님, 수성구는요. 예, 예. 자랑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예, 예. 저희가 영화 타짜에 나오는 정마담 기내수랑 너구리 형사. 요걸로 한번 수성구 소개해 볼게요. 꼭 좋아요. 자, 볼게요. 스탠바이 큐! 정마담, 우리 수성구에 유명한 게 있다는데 어떤 게 있지? 그래요. 수성구에는 드란길이라는 먹거리가 있어요. 그곳에서는 육해공을 다 맛볼 수 있는 맛집들이 하나, 둘, 셋 엄청 많죠. 그리고 그 옆에는 수성구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수성못이 있어요. 그 수성못에서 야경도 보고 분수쇼도 보고 오리배도 타고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예쁜 여자도 만나고. 정마담을 본다는 건 좀. 어, 그리고
우리 동산도 있다면서. 맞아요. 그 옆에는 아주 귀여운 놀이동산이 있어요. 거기에서 타는 바이킹은 아주 죽여주게 재밌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놀 것들이 다양한데 다트도 던지고 총도 쏘고 그 총 나도 쏠 수 있어! 정말 날숨은 어떡해? 나도 쏠 수 있어. 사랑의 총알 빵야 빵야. 아우 이러고! 정말 연기 너무 잘했어요. 정말 사람다웠어요. 말을 안 하죠. 아 맛있겠다. 맛있다. 아이고 이렇게 연기를 잘하네. 아우 정말 이거 앞으로 저 알고. 공부 잘하고 착한 사람만 한 개씩 줄 거예요. 아 너무 맛있다. 네, 초콜릿보다 더 맛있어요. 어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거 이거. 우리 서구에는 무침의 거리가 대표적으로 유명합니다. 무침의 무침의 무분만 매콤한 죽입니다 이거. 보기에도 매워 보여요. 네. 근데 왜 이걸 왜 매콤하고 왜 갖고 왔어요? 우리나라의 예. 대표적인 락커들 김경호, 김종서, 박완규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서구화가 무침에 먹고 다 그래 됐다 아닙니까? 아니 무슨 무침에 먹고 그런 노래 연습을 해요? 제가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 예. 딱 하나 먹어보고 딱 먹었다. 예, 무침 먹고 조금 덜 맵다. 예, 덜 맵다. 덜 매워!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좀 더 맵다. 예. 뭐 매워라! 진짜 매운 거 먹으면, 진짜 매운 거 먹으면. 진짜 매운 거 먹으면. 예. 아우! 이모 물 좀 줘! 막 이래 되는 겁니다. 야. 아유, 너무 잘했어요. 이야. 이야, 맛있겠다. 아이고, 선물 줘야죠. 자, 말을 먹어보고. 아우, 완전 달아! 친구들 치킨 좋아하지? 네. 저희 달서구를 잠시 이야기 드리자면 네. 대구 두류공원 일대에 1년에 한 번씩 대구 치맥 축제가 열립니다. 그만큼 치킨에 진심인 달서구입니다. 고민이 한 게 있는데 치킨을 예. 너무 좋아해서 오늘 아침도 치킨을 먹고 왔는데 요즘은 몸이 스치긴 말도 닭소리가 납니다. 거짓말. 에이 그 스치기만 닭소리 나요? 진짠데. 어이 꼭 뛰어 엄마야. 오 신기하네요. 오 꼭 뛰어 엄마 이거 빨리. 오 이게 정말 신기한데요? 아이 쌤요. 그만 했다 아닙니까? 이제 그만 있어도. 선생님이 사람이 아니라. 저도 말을 먹고 반성할게요. 아이고 초콜릿 공장 다 망하겠네. 잘다. 쌤 내가... 감 떨어지신 것 같은데. 뛰어. 자 여러분들과 오늘 수업을 해봤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구에 오면 건강하게 대구! 대구에 오면 행복하게 대구! 이렇게 좋은